이거 뭐야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평소에 유튜브 모두 챙겨보는 애청자예요. 많은 폐급 썰들을 보던 중에 제가 부대에서 겪었던 진짜 미친놈, 미친놈 한놈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병기계원이었고요. 20년도에 전역했으며 제가 있던 부대는 최전방에 위치했던 메이커 사단 빼바 부대였습니다. 때는 제가 상병을 막 달았고 이제 좀 군생활에 득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참, 저는 본부 분대 분대장까지 맡으면서 나름 부대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병 몇 명이 전입을 오게 되었고 저녁 점호 시간에 그 녀석들을 처음 보게 되었죠. 당직 사관님께서 신병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신병들은 모두 2등병이라는 계급에 걸맞게 어리숙한 말투로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놈이 2등병이 아니라 1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병인데 신입으로 전입 온 거면은 100% 무슨 사고에 휘말려서 날라온 폐급일 확률이 99%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앞으로 이 폐급 병사를 편의상 A1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어! 그래 너희 신병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봐! A1병 능청스럽게 너스레를 떨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1병 A입니다. 땡땡대대에서 있다가 저랑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곳으로 전출 오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서 온 거 아니니까 오해들 말아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방어적으로 말하는 것부터가 뭔가 쎄했습니다. 그러곤 자기가 여행을 좋아한다며 20개국을 넘게 여행해봤다면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의심이 자꾸 가서 이 녀석 연통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과 시간에 바로 땡땡대대의 인사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네,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립니다. 중대장님이 얘는 어떻게 하다가 왔냐고, 인적사항에는 영창 기록밖에 없어서 한번 전화드립니다. 아, 네, 그 새끼요? 지는 뭐 때문에 날라왔다고 하던가요? 뭐 지말로는 뭐 GOP가 너무 안 맞아서 지발로 뭐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네?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걔 지휘로 선임들 마편 다 긁어서 다 날리고 몇 달 있다가 지도 그런 부조리 똑같이 지 후임들한테 해서 긁혀가지고 간 거예요. 정상이 아니네 걔가. 그죠? 어쩐지 눈빛이 이게 마탱이가 갔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후 바쁜 일정 때문에 A한테 신경 쓸 겨를 없이 시간이 흘러흘러. 하지만 A가 전입 온 이후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군수품 분실 사고가 이상한 이만큼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병 중에 제가 최고참이라서 다른 소대에서 분실 사고가 일어나도 군수계 후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고 다녔죠. 하필이면 2등병들이 대검, 판초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개씩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잃어버린 2등병들은 하나같이 죽상이 돼서 엄청 갈굼을 당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몇 주 뒤, 위중대에서 사격장 관리병을 하나 뽑았습니다. 사격장 관리병은 모든 작업과 근무 열애, 휴가까지 나오기 때문에 A는 이때다 싶어서 사격장 관리병으로 또 중대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A랑은 이제 볼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격장 관리병 에 속한 중대의 병기계원인 B, 군대 동기이면서 대학 동기여서 같이 많이 놀았죠. B와 평소 같이 노가리를 까면서 일과를 지키고 있었는데 B 녀석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 진짜 미치겠어, 왜 뭔 일인데 휴가 잘렸냐? 아니 어떤 미친놈이 야투경을 잃어버렸다? 아 나 영창 갈지도 몰라, 그거 내 관할이잖아. 에? 어떻게 야투경이 없어져? 그거 몇백짜리 아니야? 아 나 그거 이제 뭐 잊어버리면 나 진짜 만창으로 안 끝날 건데. 하, 너라도 빨리 전역해라 나 진짜. 그 후 거의 한 달 넘게 B는 아주 초상집 분위기로 우중충한 좀비 마냥 대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나? 대대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는데 B한테서 소식을 들어보니 A녀석이 집으로 40mm 유탄, 불발탄, 야투경, 대검 등 군수품을 택배로 붙였다지 뭡니까? 어떻게 그걸 발견하고 A를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격장 관리병을 하면서 사로에서 주운 유탄, 불발탄 발사가 되긴 했는데 신관이 안 터져서 폭발은 안 한, 그걸 미친놈이 집으로 붙인 겁니다. 대대가 뒤집어졌죠. 대검은 원래 군수계가 담당하는 건데 병기로 취급되던 터라 이것도 문제가 컸습니다. 저희 부대엔 그날로 핵폭탄이 떨어졌죠. 군생활하면서 사단 검열은 해봤어도 5부 합동이 떨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5부 합동이란 군대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에서 군사, 경찰, 검찰, 기무, 법무, 인사, 작전, 군수,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부서에서 특정 부대를 개탈탈 털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검열의 최종 복수급 검열이죠. 5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중대에 있을 때 살아났던 군수품들도 A, 이 새끼가 다 훔친 거더라고요. 덕분에 그때 갈궜던 2등병들한테는 미안해서 제가 PX 쐈습니다. 여튼 그렇게 5부 합동이 떨어져서 행정병들이 거의 3일 밤을 밤새고 검열을 받은 게 기억나네요. 행보관님이 담배 피면서 멍한 얼굴로, 야 글쓰다 제발 날 죽여, 나 죽으면 이거 끝나,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할 정도로 극악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대대 모든 중대 행보관님들은 거의 모두 중징계를 받았고 A는 육군 교도소로 끌려가면서 얘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군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훗날 밝혀진 이야기지만 A는 사실 도벽이 완전 정신병 수준으로 있어서 어떤 물건을 훔치고도 그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루판 같은 놈 한 명 때문에 모가지가 모두 날아갈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썰이 채택된다면 주임원사님이랑 BMW 타고 대한군자분설, 병가로 군생활 꽁친설 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이거보야님께서 올려주신 서랑설레였습니다. 군대에 그 도둑놈들 하나씩 있죠. 제일 많은 도둑놈들이 이제 보루도둑. 이제 보루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은어인데, 은어인지 뭐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군대에서 다 보루라 그랬는데 걸레를 보루라 그래요. 보루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통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김치 담그는 그 김치통 같은 그런 약간 빨간색 그런 통 안에 걸레들이 한 3, 4개씩 이렇게 말려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누로 빨고 치약으로 빨고 이러고서 쓴 다음에 빨아놓잖아. 빨아놓고 어디다가 말려서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 쓸 때 물 묻혀서 쓰는 게 아닌 그 보루통 안에다가 꽉 짜서 넣어놔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루들이 아무리 빨아도 미끄러운 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이끼 같은 거나 아니면 이게 곰팡이 같은 게 생겼는데 눈에는 안 보이고 엄청 미끄러워. 아무리 비누로 빨아도 미끄러운 게 가시질 않아.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루 쟁탈전이 일어났는데 군대에서 거의 보통 빨래를 거의 밖에다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우스 같은 데 했죠? 저희는 이제 그냥 날 좋을 때 밖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했는데 그 빨래다이 같은 거를 들고 막 옮겨가면서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짬이 안 되는 2등병들 1병한테 뭘 가르치냐면 다른 중대 빨래에서 그러니까 안에 입는 네일 브레이브맨 네일 죽이 안 돼 있거나 죽이 아주 작게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지나가면서 바닥에 떨궈라 그리고 떨군 거 죽는 척하면서 들고 와라 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그 빨래 다이 이렇게 쓰면 몸으로 그냥 바디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무도 없으면 빵 치고 지나가. 그럼 바닥에 떨어졌잖아. 넣는 척하면서 하나 이렇게 속에다 넣어. 그런 다음에 갖고 와서 우리 내무실 보루로 쓰는 거야. 이게 네일뿐만이 아니라 반스까지 이게 다각 반스가 아주 잘 닦이거든요. 솔직히 삼각 팬티 같은 경우에는 구두 닦을 때 많이 쓰고 다각 반스를 보루로 많이 썼죠. 창틀 닦을 때 아주 잘 닦이거든요. 서로 훔치고 훔치고 훔치다가 나중에 보면은 내 이름이 주기돼 있는 게 애들이 걸레로 쓰고 있고 그래서 미친놈들 이제 내 것까지 뿌리냐 이랬는데 아닙니다 이거 염내무실에서 뿌린 겁니다. 염내무실 애들 가서 이제 너네 내 것 뿌렸냐 그러고서 보루통 뒤져보면 거기에 막 다 나와 막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비병이어서 수위포가 있었기 때문에 수위포 쓰다가 정비장교님한테 혼났죠. 그 비싼 걸 왜 쓰냐고. 뭐 쓰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가 팬다면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클릭 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낮에 기회에서 고생하고 계신 구독자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바.